그럼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? 다들 각자 하셨을 거 아니에요? 아 저는 그 신혼집을 미리 살고 있어가지고 그 아. 전날에 켜놓고 한 다음에 양초로 길 했어 안 했어? 아 그거는 안 했어. 그거 안 했어. 아, 네. 그거 옛날 그거 저... 내가 입히는 거를. 옛날 거 그거 내가 입히는 거를. 옛날 거. 우리 때 오케이. 그때는 그거야. 아, 나 잠깐만 핸드폰 적어놔야겠다. 나중에 결혼할 때 양초 안 하기. 양초하고 장미 좀 깔고. 어, 장미. 그래 그래. 아 장미 이거 옛날 건 안 돼. 절대 안 돼. 절대 안 돼. 조명으로 이렇게 하고. 멘트는 어떻게 하셨어요? 그 처음에 이제 놀라고 바로 뒤에서 안으면서 이제 됐다. 아우 이렇게 좋아하는 너무 좋아. 아, 안 그래도 저 오늘 프로포즈 할 생각으로. 아 여기서? 네, 근데 어, 몰라요? 진짜로? 네, 어떻게 해야 될지. 네. 오늘? 네.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혼자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야. 오늘 이제 아 여기서 하겠다. 여기 온 김에 이제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. 우리가 도와줘야지. 도와드릴 수 있죠. 아니 근데 사실 남의 프로포즈 도와주기가 참 애매하거든요. 근데 좀 본인이 준비한 거 있어. 예를 들어서 뭐 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. 뭐 있을 거 아니야. 본인은 준비한 게. 편지 쓴 거 그냥 읽어주면서. 편지 읽어주고. 아 그거 옛날 거예요. 그러면 우재는 좀 들어봅시다. 아니 진심이 담긴 편지. 진심이 담긴 편지랑. 진심이 담겨 있대잖아요. 반지.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 만들어 드리고 빠질까요? 아니면 으쌰으쌰 좀 같이 해드릴까요? 어떤 걸 원하세요?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아 저는 혼자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칼 씨가 조금 옆에서 춤을 춰줬으면 좋겠어요. 말이에요? 갑자기 갑자기 춤 한번 춰. 아니 예를 들어서 아 나 편지 읽고 있는데 갑자기 쟤 나타나가지고 옆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털어. 근데 뭐 재훈이 형이 갑자기 불러줬으면 좋겠다. 뭐 이런 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. 아니면 뭐 이런 건 어때요? 둘이서 딱 해서 성공이 됐어. 그러면 갑자기 석훈이 형이 뒤에서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. BGM으로. 마지막에 딱 편지 드리고 딱 하고 뽀뽀 딱 하시고 공개 뽀뽀 딱 하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. 둘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. 아니 저희 있을 때 읽으셔야 돼. 그러면 아니 못 할 것 같아. 상상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. 오빠는 낯을 좀 가려가지고. 아 그래요? 네. 어. 아니 또 재훈이 오빠나 다른 분들이 가만히 안 냅둘 거예요. 걱정하지 마요. 지금도 쑥스러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. 할 말은 없어. 그거는 두분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뭔가 플랜을 짰는데 지금 그게 무너져서 혼자서 식은땀 흘리고 있어. 내가 봤을 땐 본인이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진짜 원하시는 걸 하면 돼요. 원하시는 걸 하시면 돼요. 맞아요. 네.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저는 이제 저녁 먹고 그 시간이 이제 어두워지는 시간이니까 한쪽 가가지고 프라이빗실을 갖고 네, 그때 잠깐 시간을 갖고 와서 뭐 축하드립니다 그것만 해주세요. 오케이, 그렇게 하세요. 그렇게 하세요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오케이. 밖에서 뭐 진짜 바다보고 노을지고 막 절벽 앞에서 하고 싶다 그럼 저희 또 반운대가 있어요. 오늘 사실 아까 본데 거기도 괜찮잖아요. 받은데 한번 그러면 저희 지금 잠깐 빨리 갔다 올까요? 형 갔다 와. 네, 형 내가 여기, 내가 여기 맡을게. 여기 이거 형 갔다 오면 다행이다. 진짜 떨리실 거 너무 떨리실 것 같아. 미치겠어요. 뭐 숨이라도 빨리 들어가야 돼. 미치겠네. 겉멀레 생각하신 게 편지? 네. 전 좋아요.